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꼭지 여행 3일차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아버님하고도 같이 오셨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낚시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꼭지 매운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선수하셨습니다. 아빠! 아, 잡았어요? 크다! 꽤 큰데? 오케이. 히트! 야! 히트! 와! 뭘까? 아빠! 아빠 잡았어요! 꺽지! 여러분들, 꺽지 한 마리입니다! 와! 히트입니다, 히트. 멀리서 잡혀줬네요. 작은 꺽지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아빠! 봤어요? 히트요? 이야! 야, 꺽지 한 마리 더.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작은 게 이걸 덮쳐줬네. 야, 작다, 작다. 미리미리하네요. 자, 이게 보니까 이쪽 안쪽 변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변. 저도 여기서 한 두세 마리 잡았거든요. 이쪽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야, 히트입니다. 야, 지금 노을이 굉장히 많이 지고 있습니다. 와, 꺽지입니다, 꺽지. 노을 질 때 하는 낚시가 가장 재밌지 않나. 야, 꺽지입니다. 뭐 많이? 이거 봐. 히트? 커요? 큰데? 묵직이요? 와! 이야, 야, 꽤 큰 사이즈 꺽지입니다. 오, 야, 크다. 와, 뭐야? 오, 히트. 와, 뭐야? 와, 갑자기 여기서. 웬일이래? 와, 와, 예상치도 못하게 던졌는데, 와, 히트.
히트! 와! 꺽지, 꺽지, 꺽지! 오우 크다. 매운탕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 맛있다. 맛이 있었나? 아, 괜찮아요? 오, 맛있네. 아, 이 물을 넣으니까 시원한 거. 아, 그러니까요. 시원한 느낌이 있네. 자, 아버님 꺽지 한 마리 드셔보시죠. 아빠가 아까 잡은 대왕 꺽지. 아. 여러분 대왕 꺽지입니다. 대왕 꺽지. 아빠가 앞으로 잡으시죠. 자, 꺽지 하나. 자, 그러면은 아버님하고 간만에 소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매운탕에 소주 한잔. 이렇게 꺽지 낚시 여행 3일차 됐을 때 매운탕 딱 끓여가지고 소주 한잔. 아, 이렇게 하는 진국이거든요. 자. 소주는 이렇게 손 들어가는 거. 그다음 마무리로. 아, 자, 아버님 여기 있어. 이쪽으로. 아, 뜨거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짠 하고, 짠. 아! 한번 라면 사리 한번 넣어볼까요? 라면 사리? 아, 라면 사리 넣어보겠습니다. 라면 사리. 짜잔! 라면 사리. 매운탕 끓이는 솜씨도 많이 늘어났네. 아, 이제. 그러게요, 그러게요. 하도 매운탕을 끓이니까 이제 맛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 면 다 익은 것 같아요, 면이. 아버님, 면 한번 드셔보시죠. 한번 먹어볼까? 네. 이야, 면 올라옵니다! 이야! 아, 진짜 맛있겠다. 매운탕에 끓여도 면이 들어가야 돼. 아, 맞아, 맞아. 이게 라면 사리를, 라면 사리만 넣고, 스프는 안 넣습니다. 라면 사리. 맛있어. 오, 맛있다. 아, 맛있다. 여러분들하고 꺽지 낚시 여행 3일차가 됐는데요. 야, 그래도 오늘 꺽지 낚시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버님도 손맛을 제대로 보셨는데, 어땠나요, 아버님? 아빠 손맛을 처음 봤어요. 아, 진짜 아버님하고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가족분들하고 같이 제가 잡은 포인트에서 한번 낚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운탕에 소주 한 잔까지 하셨죠.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